우리가 지난 주일서부터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와 같은 여덟 가지의 복 중에서 앞에 나오는 네 가지 복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에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이여.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몹시 무례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가면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혹 누군가 그분들에게 가서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가서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아픈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복되다 그러면 꼭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에서 이와 같은 복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5장에 앞서서 4장의 내용을 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사망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 또한 그들을 위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더 뒤에 23절과 24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고 하면,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비참함 속에 살던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무리들. 아무리 봐도 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들. 원망과 한탄과 눈물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시고 또한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빛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내가 이렇게는 살수 없다고 해서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빛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하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존 맥아더 목사님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페네스이고 다른 하나는 포토코스인데, 이 페네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기는 가난한데 당장에 오늘 내일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형편이 어렵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푸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말인데 우리 성경을 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이때 이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지라는 표현이 정확히 푸토코스입니다. 오늘 당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없으면 죽게 생긴 사람. 개들이 와서 내 상처에 어떤 그 피를 핥아먹는데도 저항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이것은 결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적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적 상태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만일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함을 통해서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육신이 부유하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집니까? 아니죠. 돈이 많다고 해도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도 세상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심령이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병을 얻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서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내면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들이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어떠한 복의 가능성도 엿볼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의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 중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파산나버린 사람에게도 천국은 열려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괜찮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볼 때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유순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힘이 없어 온유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동네 북입니다. 여기에서 뺨 맞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 심령이 더욱 가난해지고 또다시 애통하게 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언제나 을의 입장에서 갑질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은 아주 속에서 골마 터지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울다가 마음에 병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것들은
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고 복을 바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들 스스로도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을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복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푸토코스의 상태. 당장 오늘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을 연명할까? 어떻게 하면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그 걱정에 사로잡히지, 내가 언젠가 부자가 되면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복되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그 가장 귀한 것이 너희에게도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내용인즉 포도원에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품꾼도 있고 그 뒤에 좀 더 늦게 와서 좀 적게 일한 사람도 있는데 주인이 해가 저물 때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치의 일당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노발대발하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적게 받아서, 내가 부당하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받을 만큼 나의 하루치의 일당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주느냐, 이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쟤한테 조금만 주든지 아니면 나를 더 주든지 하라고 주인에게 역정을 부리는데 여러분 이때 주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나의 일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적게 일했지만 많이 주고자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단지 품삯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서도 그 복음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 주장이라는 것이 그저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는 어떤 주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 천국 갈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 구원합니까? 왜 저 사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악하게 보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당시 그들이 이룩해 놓았던 그 종교적 구조를 예수님 깨뜨리셨던 것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손을 내미셨던 자들 대부분이 병든 자, 그리고 병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들, 세리, 창녀. 이게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저런 것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자들, 그렇게 여겨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 아까 나왔던 무리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죠. 자꾸만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왜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라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흉악범들이 있죠. 조두순이라든가 강호순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기쁨이 몰려오십니까? 아니면 가증스럽고 경멸스럽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분노가 찾아오십니까? 이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지옥불의 땔감 같은 것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저주의 마음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우월감과 기득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수많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저도 제 마음에 불쑥불쑥 그런 분노가 찾아오고 그런 종교적 우월감에 저도 젖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주의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그 지옥불의 땔감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고 나면 전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옳으시고 무조건 선하시고 그 옳으심과 선하심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게 바로 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바울이 우리보다 더한 괴물 같은 존재여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바울의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겸손한 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처참했는지를 깨닫고 보니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애통을 넘어 절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실상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존재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팔복의 출발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성경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복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적 실체인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니 자꾸만 그래도 이 신명이 가난하다는 말 안에 뭔가 좋은 뜻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는데, 알면 알수록 그저 우리의 비참함만을 보게 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오셨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비참함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렇게 그 자리로 처하셨다는 말인데,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파탄났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 나의 현실에 비관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며 우는 법을 알게 하시고, 힘이 없어 꼬리를 내리는 비굴한 온유함이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온유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이셨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채움받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시작은 그저 비참함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한 비참함에 친히 내려가사 그곳에서부터 출발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도무지 어찌할 줄 모르고 쩔쩔맬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는, 자 봐라, 십자가는 이렇게 지고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한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그 길을 따라 나를 쫓아오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완성에 있어서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참함 속에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성품과 그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걷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빚어가시는 최고의 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또 다른 심령의 가난함도 있을 것이고 애통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 믿음 붙들고 그 소망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뒤따라가고, 종국에는 우리가 그 복의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